다음 질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거나 주는 대로 가리지 않고 푹푹 잘 먹는 아이. 잘 먹는 것까지는 참 예쁘고 좋은데. 배아파.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설사에 심하면 구토까지. 체하고 장염에도 자주 걸리는 우리 아이. 왜 그런 걸까요? 네, 정말 이것저것 엄마가 애써서 매겨놨는데 체하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맞아요. 몰라요. 자주 체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아이들의 경우는 배 아프다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애처럼 배가 아픈 것이 꼭 위 때문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편두통을 배 아픈 거로 표현합니다. 아~ 실제로 배가 아픈데 걔는 지금 편두통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배 아파 했기 때문에 화면에서 그건 잘 저 참고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먼저 귤차입니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간애들이 자주 체하는 경우, 네. 뭐를 먹어서 그 음식 때문에 체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약해가지고 잘 체하는 애들은 귤 껍질을 차로 끓여서 먹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냥 뭘 먹고 체했는데 특히 밥 먹고 체한 경우에는 네. 식혜 같은 거를 먹여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무설탕 시럽은 아까 만드는 방법 얘기했었죠. 네. 얘도 저기 급체한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소화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신경 쓰고 있으면 잘 체하는 편이라 잘 안 먹는 편인데 일을 할 때는 자주 체하는 경우 급할 땐 손을 따잖아요, 선생님. 이게 정말 그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대개 사대문이 열리면은 소통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사대문을 열어줘야지만 체기, 체했다는 거잖아요. 정체됐다는 거. 거죠. 그 정체된 거를 풀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손과 발 네 군데를 따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에요. 네. 그것이 변형돼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손톱을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건데. 바로 손톱 밑을 따잖아요. 저희 손톱. 할머니가 항상 여기를 이렇게 따주셨어요. 그건 위험해요. 아, 그래요? 거기는 조근, 손톱에 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손톱에 무리가 옵니다. 네. 그럼 따라서 어디를 따야 돼요? 손톱 옆쪽을 따는 거예요. 손톱 옆이라 그러면 그 옆이나 저쪽 옆이나. 이쪽이나 이쪽을. 그래서 손톱 쪽으로 피를 갖다 자꾸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끝쪽으로 피를 몰아가게 한 다음 저 놓고서는 피를 빼주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희 아이 유치원에 지금 장염이 유행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장염 아이들의 경우는 뭐 체하는 경우 멀리잖아요. 장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우선 아이들의 이제 저기 비위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의 설사가 잦은 아이들은 마 가지고 죽을 써 먹으면 좋겠습니다. 마를 생 거를 어른들이 먹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마가 잘못되면은 안 맞는 아이들의 경우는 인후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 거는 절대로 먹이지 말고 마를 죽처럼 밥과 함께 끓여가지고 그래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갖다가 끓여서 죽처럼 막 퍼질 때 그때에 사과를 즙내서 거기다 조금 타서 먹여주게 되면 펙틴 성분 때문에 장염이 굉장히 빨리 나을 수가 있고요. 설사를 한 아이들이 이제 너무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탈수되고 막 힘들어 그래서 회복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아이들은 밤을 가지고 암죽 해서 먹여주면은
도움이 되죠. 진짜 아이들 밥을 먹이면 이렇게 토실토실 오르잖아요. 예, 예. 아,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거군요. 예. 아, 정말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필기하시느라 오늘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신 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병만 고치려고 하고 마음을 고치려고 안 하니? 그것은 네. 끝을 쫓고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 어리석다 아니하겠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저 잘 먹고 뭐 키 크고 몸무게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까지 엄마가 함께 다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 네. 네. 오늘